할렐루야, 24교구 최순자 권사입니다. 제가 9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1년 후에 수술한 그 자리에서 종양 2개가 발견되어 재수술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혈류병이 나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온 그 날들이 9년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 남편이 말맛의 필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교회를 핍박하며 마음이 강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 6독과 교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한 비전 캠퍼스 청년부 송지영입니다. 제게는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계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고 완강히 거부하셨던 할머니셨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교회를 모시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언제쯤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실까, 연세가 점점 많아지셔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하게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할머니는 교회를 등록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는 주한 비전 캠퍼스의 리더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 리더로서 함께할 동역자들을 세워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교제가 힘들었고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고 구했고 불안한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실한 지체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4교구 김원희 장로입니다. 이번에 시니어 선교 한국에서 우간다로 파송을 받게 되었고 7월 초 우간다의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더위를 못 견디고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인데 우간다에 막상 가보니 낮에만 뜨겁고 밤에는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금년 초에 가려고 하였는데 우간다에 계신 선교사님이 7월 초에 들어가는데 그때 같이 들어가자고 하여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이전까지는 혼자 가려 했는데 아내와 함께 갈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고 제게 맞춤으로 예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그러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